보통 이중 걱정이 되는데 아. 엄마가 이제 귀찮아서 엄마가 성격이 급하시라.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혹시 뭐 상처 같은 경우를 혹시 받은 적은 있나요? 아 어릴 때 되게 많이 받았죠. 이제 뭐 원래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 나는 뭐 부모님의 행복을 받으면서 이제 자랐는데 이제 유치원 들어가니까 나만 다르니까 네 다 달라요. 막 까만 애다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봐도 저만 까맣더라고요. 나는 까만데 나는 왜 다르지?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어렸을 때 이제 자기와 다르다 보니까 되게 좀 경계하거나 좀 놀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이제 친해질 때쯤이면 이제 엄마가 와서 이런 애랑 놀지 마 이러고 데려가기도 하고 아 정말 네 막 이제 짜장 먹고 있으면 막 누가 와가지고 까만 애가 짜장면 먹네 막 이러더라고요. 그럼 제일 짬뽕 먹지 그랬어. 아니 짜장면 좋아해가지고 그럼요. 석철이는 그냥 너 그랬던 거야. 아니, 단순한 문제예요. 짜장면 좋아한대잖아. 야, 그럼 뭐 군만두만 먹니? 아니, 그리고 나는 얼마 전에 페북에서 우리말을 너무나 잘하는 세 분이 하는 짤이 있었어. 짤 같은 거. 네, 그거 제가 그거 보고 빵 터진 게 저는 애환을 얘기하는데 세 사람이 다 너무 밝게 얘기하는 거예요. 머리 잘했네. 선생님도 오! 우와, 선생님! 선생님, 선생님. 지금 현민이 네. 너무 밝고 네, 그러니까 막 애환을 얘기하는데 막 구슬프 얘기 안 하고 아, 왜냐면 이런 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되게 이렇게 다운되잖아요. 그래요. 밝게 아 우리는 이렇게 놀리는 거 너무 좋아. 이게 되게 재밌게 단순. 네 이렇게 밝게 얘기하되 좀 이런 건 없어져야 된다 생각. 그죠. 아, 나이지리아. 나이지리아 수도는 어딘지 알아요? 아 당연히 알죠. 아부자. 아 예. 아, 아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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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아부지인 줄 알았어요. 저는. 아니 근데 영어 때문에 광고도 잘렸어요? 아 이게 또. 엄청나게 마음이 아프지. 고등학교 때까지 네. 사연이 많구나. 이 친구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때 사연이 많을 거예요.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생인데 뭐 그럼 어떻게? 이제 저거 메인 광고 든 거예요. 자동차. 아, 나도 이제 광고 걸 해보는구나. 그래서 이제 한데 이제 거기서 원하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멋있는 포즈 하다 막 이렇게 수약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한국에서 17년을 태어나 자랐고 영어 발음 잘 모르잖아요. 스웩 이랬죠. 한국 사람인데 선생님께서 이제 그거 발음에 스웩이 왜 그래? 이러고 스웩 이걸 한 2시간씩 연습했어요. 이제 열심히 해서 해보세요 해서 스웩 이랬는데 그냥 바로 잘렸어요. 현빈 씨가 잘하지. 현빈 씨가 그런 느낌 지금 얘기했던 거. 스웩. 잘하는 것 같아요. 한국 래퍼들이 제일 잘해. 지코 이러는데 제일 잘하더라고. 한국에서 나고 자란데도 계속 유노. 도로부터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아, 아니잖아. 당연히 했죠.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영어를 할 거야 했는데 막상 보니까 PC방이 그리웠던 거 같아. 그때 전형적인 고등학생이야. 전형적인 한국 고등학생이야.